오늘 보고 싶은 건요. 미디어 실체 보셔도 알겠지만 그게 되게 어두워요. 그게.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사단의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게 좀 되게 긴 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미디어 쪽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앞에 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봐야 돼서 불가피하게 보다 보니까 영상으로 있는 기록이 그거밖에 없어서 좀 어두워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뭐 귀신이 무슨 장난치는지는 상관없죠. 하나님 뭘 하고 싶은지 보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그걸 위해서 좀 봐요. 근본적인 거. 뭐 굳이 그것만 계속 뒤지다 보면 끝도 없어요. 뭐 어차피 십자가에 우리 못 박혔는데 그거 시체 묵상해봤자 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 집중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 전에 좀 불가피하게 보긴 보는데 너무 이제 아무리하지 마세요. 강한 거 좋아해요. 예. 네. 그 근본적인 전략들만 보는데 그 근본적인 전략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사단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라 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만 알면 되니까 굳이 뭐 더 팔 필요는 없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무조건 이렇게 순전하라가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대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귀신 장난치는 거 다 깨닫고 파악하고 있대 순전하라 이런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 미디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 최전방에 계시거든요.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아니 전투병으로 따지면 전방에서 구르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좀 깊게 좀 나눌게요. 자 우리가 문화를 좀 이해가 필요해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문화 제 대화를 좀 할게요. 제가 어차피 수도 적으니까 한번 자유롭게 우리 대화하고 나눌게요. 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문화계 계시죠? 네. 문화가 뭐예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문화. 문화가 뭐예요? 문화. 컬처.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이제 물어볼 때마다 컬처 맨날 나와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궁금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문화가. 놀이. 전파. 전파. 전파와 놀이. 또. 이 개인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삶의 스타일을. 노는 게 재밌게 사시는 거고. 삶으로 지금 전파하시는. 문화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죠? 아니, 존재하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뭐 굳이 뭐 말로 하라면은 막 거시기해요. 그죠?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걸 아는데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뭐 설명도 좀 어렵고 사람마다 표현 조금씩 틀리는데 어떤 실체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굳이 뭐 눈에 딱 잘라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말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게 좀 약간 좀 피상적이라 그래야 되나? 가시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화가 존재하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하니까요. 지금 계신 분들이. 근데 이것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있지만 이것들 굳이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바탕입니다. 우리 바탕. 기본 그냥 깔려있는 거. 예를 들면 개인은 그렇고요. 어떤 집단적으로 보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있어요. 그죠? 이 모임의 공통된 바탕은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동아리건 민족이건 나라든 간에 어떤 공동체를 공동체 만드는 공통된 바탕이 있죠. 이게 문화예요, 이게.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형성하고 실제를 구심점이 되고 막 형성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룹들을 눈에 딱 잘라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뭔지 알아요. 뮤지컬, 여기는. 뮤지컬. 근데 이것들이 가시적이진 않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고 형성되어 있는 이것들을 가시적인 역할로서 이렇게 기둥 역할로 이렇게 형성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흔히 그냥 세상에서 보면은 뭐 뮤지컬, 책, 아니 문학, 뭐 영화, 아니면 패션, 뭐 등등등. 그러니까 문화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화를 형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애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미디어 컨텐츠라고. 그러니까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화를 형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애들은 미디어 컨텐츠예요. 얘네가 기둥이 돼갖고 여기서 막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워낙 또 글로벌화 돼갖고 미디어 컨텐츠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이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특별히 미국 것들 생각해보세요. 그냥 미국 무단 컨텐츠가 나왔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뭐 상업적인 컨텐츠뿐만 아니라 뭐 미술, 조각 다 포함한 겁니다. 다 포함해서 뭉뚱그리 미디어 컨텐츠인데 그냥 상업적인 부분들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뭐가 나오면 그 영향력이 미국에서 끝나나요? 지역적으로? 아니에요. 전 세계로 갑니다. 한류를 편승해서 우리나라 것도 요즘에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막 퍼져나가요. 영향력을 먼저 좀 볼게요. 이 미디어, 이 문화를 형성하는 것들이 이것들인데, 기둥들인데, 도대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 우리나라 거를 보면은, 혹시 SM이라는 회사를 아세요? S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슈퍼주니어, 뭐 슈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슈퍼주니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아, 예. 안 끄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조절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예, 예. 슈퍼주니어가 누군지 아시는 분? 아, 모르는 분은 몰라. 다 아시죠? 가수요, 가수. 얘네가 쪽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네? 존재는 우리가 다 알지만,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정확하게? 13명이네? 13명, 한 명 나왔어. 아, 그래요? 13명이 한 명 나왔다. 자, 저렇게 이렇게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 외에는, 우린 모르잖아요, 솔직히 몇 명인지. 이게 몇 명인지 누가 알아? 얼굴도 헷갈려. 나오는 애들 말고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냥. 근데 이거 가수들 보면은 가수들 이렇게 마음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수를 주님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그제 그 빠순이라 그러죠. 이분들한테는 이 멤버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가 봐요. 우리는 뭐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SM이라는 회사가 그 슈퍼주니어 멤버가 많은데 뭐 이렇게 앨범을 내거나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컨셉별로 멤버를 조금씩 이렇게 냈다 뺐다 하나 봐요. 예를 들면 무슨 뭐 트로트 싱글을 냈다 그러면 멤버를 조금 이렇게 넣을 사람 넣고 뺄 사람 빼고 딱 활동을 하고 뭐 중국 간다 그러면 또 누구 넣고 빼고 이렇게 있나 봐요. 멤버 조절이 조금씩.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몇 명인지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빠순이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것도 아주 신뢰들입니다. 신뢰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숨어있는 진리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빠순이들은 멤버가 바뀌는 게. 그래서 뭘 했냐. 우리 빠순이들 주로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애들이야. 주로. 근데 얘네가 이 멤버가 이제 함부로 바뀌니까 이제 짜증나갖고 바꾸지 말라고 토요일 있죠. 노는 토요일. 놀토. 이거를 헌납을 해갖고 막 데모를 했어요. SM 회사 앞에서 놀토를 헌신을 하고 그 시간을 딱 떼갖고 또 이렇게 데모를 막 했는데 멤버 바꾸지 말라고 딴 것 때문이 아니라 멤버 근데 데모를 안 놀고 애들이 토요일마다 가서 데모를 왕창 했는데 중요한 건 SM은 토요일날 쉬거든요. 회사가 그냥 공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깨달은 다음에 뭐 했냐면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지네가 주권 참여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딴 것 때문에 아니라 멤버 바꾸는 것 때문에 주권 참여하겠다고 그 고등학교 애들이 떡볶이 사 먹어야 될 돈 아껴갖고 매덕치를 샀어요. 주식을. 자, 전체 금액에 비하면 얼마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돈에 대한 수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 있다고. 우리도 내 마음이 어딘지 헷갈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돈 어디다 쓰는지 보면 내 관심사 어딘지 바로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꼬맹이들이 자기 삶 가운데 딴 것도 아니야. 멤버 바꾸지 말라고 노는 거 헌신하지. 멤버 바꾸지 말라고 매덕을 땡겨요. 주식으로. 그러면 드러난 것만 이 정도면 슈퍼주니어라는 존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대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근데 지금 보는 건 슈퍼주니어 하나죠? 나머지 우리 가수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하지 않아요. 외국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 갔는데, 무슨 뭐, 그, 태국에 갔더니 제가 한류가 또 세게 떠있더라고요, 한류가. 저는 거기서 누가 I love 빅뱅 티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설마 우리 빅뱅하고 갔는데, 그날 태국 지나가다 우연찮게 팬미팅이 있더라고요.
거기 다 있고 모여있고 막. 길 가는데 그냥 우리나라 노래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2NE1 가수 아시죠? 2NE1이라고 가수가 있는데 그 이태리 보세 옷집 이태리 거기에서 막 음악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성전산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그 산 있죠. 그 유대인들은 거기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갔다가 주차 한국말로 인사하다 오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저희가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태국에 갔더니 어떤 꼬맹이는 고등학교인데 꿈이 딴 게 아니야. 저한테 오더니 막 춤추면서 뭐 한국말로 춤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뭐 하는 애인가 했더니 자기 꿈이 SM 오디션 보는 게 꿈이래요. SM 가수 되는 거 말고. 그 고등학교 때 막 그 순수가 안 범해지면은 대통령까지 꿈 나오는 그때 SM 오디션이 꿈이래요, 꿈. 나중에 봤더니 그런 SM 쪽 이런 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가수들 이런 데 오디션 보는 숫자가 아시아 쪽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디션은 아무나 보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 마음을 드리고 진짜 삶을 둔 애들이 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가수들 보면은 아 그냥 코올리게 돈 뺏는다 뭐 애들 너무 빠순이 짓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더라고요 이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근데 우리나라만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 쪽 뭐 점점 다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음악이 이 정도입니다. 잠깐만 봐도 음악은 이렇고요. 드라마 쪽 볼게요. 드라마 한류 하면 또 드라마요. 드라마 겨울연가 보신 분 안 보셨나요? 아무도 뭔지는 아시죠? 안 보셨어도 뭔지는 아시죠? 윤사마. 이게 한류의 선방을 끊어줬다고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한류는 우리가 무슨 막 계획해서 됐다기보단 그냥 된 거야. 뜨고 봤더니 와 이거 한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방을 끊어준 우리 드라마인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가 우리 한류라는 게 이렇게 떴어요.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닌데 뜨고 봤더니 막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미디어 컨텐츠에 어떤 거냐면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 자 보시면 아니 우리 뭐 솔직히 우리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관광지로선 한국이 몰라 난 많이 안 돌아다녀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로 이렇게 딴 나라 다녔을 때 관광적으로 이렇게 좀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 뭐 2010년도에 천만 명 왔다면서요. 천만 명 관광객. 근데 대부분 무슨 관광객이냐면 한류 관광객. 한류 관광객. 드라마에서 찍은 그 장소를 이렇게 구경 온 거예요 막.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광이 막 생긴 거예요. 그 드라마에 보면 자매들 나오죠. 자매들이 또 이게 세속적 비율로 뭔가 딱 이게 비율이 맞잖아. 예. 물론 많은 경우 이렇게 인위적 거시기 해준 건데 이 세속적 비율이 좀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외국 이 한류를 사랑하는 외국 팬들이 딱 보다가 와우 저 뭔가 지금 뭔가 이쁘지 않고 곱상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원판이 중요한데. 원판은 이렇게 안 건드시고 뭐냐면은 지금 뭔가 쟤 바르는 걸 나도 바르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래갖고 한국 화장품 업체가 수출길이 막 열렸어요. 수출길이. 그래서 아시아 쪽 지역 가면은 그냥 한국 화장품이 그냥 백화점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아.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또 하여튼 그 드라마에 보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이렇게 막 그 온돌방에서 이렇게 막 굴러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온돌 보일러 업체 수출길이 열려갖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찾아가 봤더니 이게 뭔가 했더니 드라마에서 본 그것들 때문이에요. 드라마 때문에 온돌 업체가 수출된 거예요. 보일러가. 이게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온돌은 우리나라 고유잖아요. 그죠? 근데 드라마 때문에 온돌 그 보일러가 수출이 됐다는 거는 그 나라 건설의 혁명이 근본을 쫓아가 봤더니 드라마라 이 얘기예요. 드라마. 지금 말씀드린 건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류란 드라마가 뜨고 그 뒤에 따라오는 현상들을 급급히 뒤늦게 쫓다 보니까 맺게 알게 된 사실이지 굳이 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이 한류란 이 드라마 때문에 나온 현상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일리다 나열도 못해요. 거기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3년 전에 불탔죠. 서울에 있는 큰 문 남대문. 남대문 불탔어요. 남대문이 불타면 그냥 우리도 그냥 탔나 이러고 말아 솔직히 그냥 이렇게 탔나 보다 이러는데 이 한류를 또 이렇게 심히 사랑하는 그 섬나라 누님들 일본에 이분들은 나이대가 좀 약간 좀 높더라고요. 많이 너무 삶이 무료하신가 봐 모르겠어. 하여튼 나이대가 높으신데 이분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남대문이 딱 불타니까
아니 뭐 우리야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아 이분들은 막또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드라마 별로 나오지도 않잖아요. 남대문은 남대문 복원에 써달라고 3억을 땡겨주신 거예요. 3억을. 물론 또 전체 비하면 또 얼마 안 되지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에? 아 그분들이랑 뭐 우리도 별로 남대문 탔나 이렇게 끝났지 막 지극히 사랑하잖아요. 자 미디어 컨텐츠에 보니까요 따라오는 공식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이에요. 미국 A라는 나라야. 미국이라 칩시다. 미디어 컨텐츠를 딱 만들었어. 그게 뭐 영화라 칩시다. 영화를 딱 만들었어요. 이걸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공받은 이 사람, 이 민족 아니면 국가가 이거 내가 만든 컨텐츠를 좋아하면 이 컨텐츠만 좋아하는데도 그치지 않아요. 저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막 열려요. 막. 미국은 이걸 알더라고요. 지네끼리 보고서가 다 있겠지. 우리는 보니까 뜨고 났더니 이게 따라오니까 이게 조금씩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 중인데 얘는 헐리우드 영화 있죠? 헐리우드 영화가 어마어마 크잖아요,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게 아니라 옛날 세계대전 때부터 얘는 계속 장려를, 좋게 말하면 장려, 뒤에서 말하면 조장, 이걸 해왔어요. 점점 큰 거예요. 얘는 아마 지네끼리 보고서가 있겠죠. 이런 게 뜨면 어떤 현상적인 게 나올 수 있다.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된다. 그래서 헐리우드 뭐 A급 영화들 보면은 시나리오를 이 나라 차원에서 검열을 하더라고요. 나라 차원에서 검열을 해갖고, 이거 국익 도움 되겠다 그러면 얘네가 뭐라 하냐면 투자를 하는데 대놓고 투자를 안 하고 뭐 항공모함 하루 빌리는데 3만 원막 이래요. 항공모함 뭔지 아시죠? 조지 워싱턴 뭐 이런 거 항공모함 3만 원. 그리고 그 회사들을 영화 투자에 그거를 투자하잖아요 회사가. 그럼 세금 감면. 국가적으로 밀어줘요. 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터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 지금 막 파편 튀고 막 지금 빨리 뛰어야 돼. 지금 막 파편 지금 맞을판이야. 근데 그 터지는 한복판에 주인공이 대사를 끝까지 쫙 다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혹시? 막 깨지고 부서지는데 막 온갖 수까지 다 잡은 다음에 자기는 미국 육군 중이니까 막 당당하게 하는 뭐 이런 거 막. 자기는 미군 육군 중이다 뭐 이런 소속 밝히고 막. 그 미국은 자기들끼리 보고서 있겠죠. 아마 알 거예요. 이런 컨텐츠들이 갔을 때 대체 어떻게 이미지가 열리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류랑 컨텐츠가 가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이 컨텐츠 좋아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제공자인 우리까지한테도 이미지가 열리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현상이.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것들은 됐고 일단 일일이 다 캐치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볼수 있는 수치만 보자 이게 수치만. 수치로 보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수치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를 예표하니까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한류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에서 뒤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쓴 현상 일단 말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 있죠. 주인공 윤사마 주인공이 이 드라마 때문에 벌었던 돈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이 번돈 말고 100억이에요. 거의 100억. 생각해 보세요. 이 한류 뜬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 드라마 때문에 번돈 중에 내야 되는 세금이 100억이면 이 주인공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이 뒤에 우리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뒤에 현상들과 재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 한마디로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가 다 일일이 그 원인을 찾아갈 수 없지만. 그죠? 미디어 컨텐츠 하나가 이렇더라고요. 영향력이. 그리고 외국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제연구소에 보면은 2008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경제연구소들에서 뭐라 그랬냐. 여지껏은 전 세계 인류 그 경제 활동이 유에서 유였잖아요. 유에서 유. 근데 앞으로는 무에서 유가 될 거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전 세계 부를 좌지우지하는 건 IT 산업이다. IT 산업. 근데 앞으로 전 세계 부를 좌지우지할 거는 이야기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인류가 경제 활동을 하면은 유에서 유였어요. 제가 이걸 파는 사람이잖아요. 이 탁자를. 그러면 이 탁자는 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나무라고 존재하는 어떤 유형적인 게 있는데 그 유를 제가 뚝딱뚝딱 가공을 해갖고 다른 유로 만들어서 파는 이거.
최근에 나오는 서비스업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인류 경제 활동을 보면은 U에서 U였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야기 산업의 대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무에서 유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 디즈니 보면은 그 이야기 뭐 있죠? 유명한 거? 인어공주래.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형적이지 않아요. 어디서 무형적으로 뭔가 이렇게 있어. 뭔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유형적으로 딱 나와요. 게임으로 나오고 뭐 인형으로 나오고 영화로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나왔고 이게 경제 활동을 막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막 움직여요. 무형적인 게 나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예를 든 게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랑 그 우리 해리포터 작가 누님 롤링 아시죠? 이 둘을 예를 들었어요. 둘 다 가만히 있어도 1초마다 돈이 막 튕겨 올라갑니다. 아주 쌈박하게 사신 분들인데 막 돈이 올라가요. 근데 전체 비용은 물론 빌 게이츠가 더 많지만 이 배율 있죠. 이 1초마다 올라가는 이 배율이 롤링님이 훨씬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두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앞으로 산업은 전 세계 부를 좌지우지하는 건 이야기 산업이다. 근데 이 이야기 산업은 원래 우리 거예요. 우리가 전문이야.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외국 컨텐츠를 한번 보고 싶은데 말 나온 김에 해리포터를 한번 볼게요. 이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해리포터가 책이잖아요 원래 그죠? 요즘에는 미디어 컨텐츠가 나오면 멀티예요 멀티. 국한되지 않아. 책도 되고 영화도 되고 뭐 다 돼. 게임도 되고. 근데 그 많은 멀티폼 중에서 영화로 된 폼만 딱 보면 자 이게 지금 2006년도 초예요. 둘 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돈이 올라가죠. 근데 2006년도까지 책으로 다룬 거 말고 영화로만 해리포터가 번 돈이 45억 불이었어요. 45억 불. 지금은 더 많겠죠. 지금 4년 전, 5년 전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알았지가 않잖아요. 45억 불.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이거예요. 2007년도 IMF 통계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이 나라. 이 나라의 전 국민이 1년 동안 쎄 빠지게 일해도 롤링 누님이 잠깐 앉아갖고 영화로 팅팅팅 튀기는 것보다 안 돼요. 아 물론 부탄 인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봐. 막 나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전 국민이 쎄 빠지게 일하는데 영화로 이렇게 팅팅팅 이거 안 돼. 사람 마음이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겠죠.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거 포함하면 뭐 셀 수도 없겠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더 보고 싶은 건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심한 편인데 해리포터 때문에 외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애들이 이 마법이 놀이 문화가 됐어요. 마법. 왜냐면 해리포터에 담겨 있는 문화가 뭐예요? 마법이거든요. 공통된 바탕이. 마법이에요. 마법. 미디어 컨텐츠에 보니까 또 따라오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더라고요. 그 컨텐츠에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마법이니 뭐니 이런 요소들이. 그러면 이 컨텐츠를 좋아하면 그 컨텐츠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요소도 부담 없이 막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심한 편인데 애들이 이것 때문에 이 해리포터 때문에 마법 놀이를 하고 놀아요. 다른 이 전 세계 애들이 마법 놀이. 이거 우리나라 버전으로 혹시 바꾼 뭔지 아세요? 마법, 이 흑마법, 뭐 백마법 뭐 이런 건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게 마술이랑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5살, 6살짜리 애들이 막 붓하고 부적 쓰고 막 놀아. 별로 안 하다시는 건 난 끔찍해갖고 나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갖고 노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래도 깨어있다는 크리스찬들이 이 영화 애들 보지 말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마법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꾼다면. 애들 그러고 노는 거예요. 이게 나와갖고. 거기다가 애들 이야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선과 악이 분명하잖아요. 나쁜 놈 막 끝까지 나쁘고 착한 애는 막 깝깝하고 막. 근데 여기 이 해리포터 이 내용 보면은 혹시 이 아저씨 아세요? 이 아저씨? 보신 분? 그걸 확인 안 했구나. 죄송해요. 안 보셔도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요소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여기 보면 이 아저씨가 약간 눈이 풀려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 애들 영화 선과 악이 분명한데 절대 선 쪽에, 그러니까 우리 해리포터 쪽에 교장 선생님이 영적 아비야. 우리 따지면. 영적 아비. 근데 작가가 이 캐릭터를 만들 때 뭐로 만드냐면은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게이로 만들었습니다. 게이를 만든 거예요. 게이를, 캐릭터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미디어 컨텐츠에 담겨 있는 요소가 애들한테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선과악이 분명한 이거에 절대 선 쪽에 영적 아비라 치면 우리로 따지면 영적 아비가 게이야. 애들 보는 건데. 애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동성애 한번 생각해요, 동성애. 저 외국에 있었는데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아요. 이거 뻥이에요. 우리 10년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말고 세상이 동성애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을 더듬어서. 10년 전에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각. 깜짝 놀랐어요. 이 해피 투게더 영화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장국영 나오는 그 동성애 영화. 97년도. 그때 교회는 이렇게 있는데 세상이 불매운동 벌이고 난리 났었어요. 무슨 망측한 짓이냐. 근데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동성애 죄다 그러면 저 인정머리 없는 남자 이렇게 돼요. 거의 반동문제, 사회 반동문제가 돼버려. 누가 동성애자 미워하지? 동성애 죄라 그런 건데? 반동문제가 돼버려. 다. 이게 뭐 보고 싶은 게 이런 건 미디어 전략이에요. 야금야금.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100% 거짓말 안 해요. 뭐 100% 거짓말 안 받으려요. 근데 조금씩 진리를, 부분적 진리를 넣으면서 거기에 낚일 때 다른 거짓말까지 같이 뿌려요. 그래서 한 방에 오지 않고 우리가 야금야금 우리에게 들어왔던 땅 따먹게 하듯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 그래서 지금 동성애 이 모양입니다. 근데 외국에 있으면요, 저 보니까 이게 다 사실 정욕 때문이거든요. 동성애란 게. 죄송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상처가 뭐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지금 남자같이 생겼어.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그러면 막 남자들한테 놀림받는단 말이야. 너 남정네야 놀림받아. 그럼 막 상처가 있는데 또 정욕은 있잖아요. 성욕은. 그럼 이게 어디서 풀리냐면 어떤 지금 레즈비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있는데 너무 적나라한 거야. 자매가 있는데 얘가 막 어렸을 때 성적으로 상처를 입었어. 뭐 무슨 친척 오빠가 뭐 얘 모래 하여튼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어렸을 때 성적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얘는 거기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로서 놀림받고 있는데 정욕이 있는 애랑 이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뒤틀려있고 이런 게 교체했다. 레즈. 걔 다 마찬가지. 막 이거 막 정욕 풀고 싶은데 못 푸니까 그냥 같이 풀리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러다 막 변체로 딛고 있는 이게 동성애인데 이게 우리가 요즘엔 다 합법이잖아요. 미국에도 보면은 저 있을 때만 해도 한 10년 전에만 해도 고등학교 때 게이로 추정되는 애들, 내 주변에 게이 이런 애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 때 있죠. 사춘기 때 그때 우리의 존재 좀 헷갈리잖아. 나 왜 태어났을까, 나 뭐하는 놈일까 막 헷갈릴 때 그때 이제 미국에는 욕이 있어요. 욕이. 어떤 욕이 있냐면 게이야, 이게 욕이야, 얘 게이 자식아 이런 거 욕이야. 근데 그냥 얘기하지 않고 나름 합당한 타당한 이유를 대줘요. 뭐냐, 넌 다리를 이렇게 꽈서 게이고 말할 때 손을 이래서 게이고 막 이래갖고 막 넌 게이라고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질풍노도의 시기 때 이러고 있다가 저도 이거 예수 믿은 다음에 다 이게 그 원인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따가 지가 뭐한 놈이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때 헷갈리는데 게이라 그러잖아요. 말로. 근데 또 타당한 이유가 하긴 나는 다리를 이렇게 꺼는데 뭐 이래. 눈 뜨는지 아세요? 그래갖고 헷갈리는 애들이 많은 걸 그때도 제가 봤는데 생각해보세요. 애들 보는 거에 이게 영적 아비가 게이면은 얘들은 이거 어떻게 봐드리겠어요? 커서 게이를. 아 당연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뭐 지금 동성애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지만 이런 것들이 다 진작부터도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몇 개만 봤습니다.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그리고 외국 컨텐츠. 뜬 거는 다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몇 개만 봤는데도 지금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영향적인 것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보면 상상할 수도 없게. 근데 질문이 겁니다. 아니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재정이 왔다 갔다 마음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이것도 대체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길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냐, 현상들을 일으키고. 그걸 보고 싶어요. 미디어 컨텐츠들에 대해서. 자, 우리 또 예술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영감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 드렸네요. 여러분들 영감을 어떻게 땡기세요? 알코올 섭취를 만땅해 주시나요? 아니면 섭취하시고 음란으로 완전 질러 주시나요? 아, 뽕 맞으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저도 원래 음악을 했어요. 자, 영화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게 시나리오 이런 거 받을 때 다 영감으로 받습니다. 꿈으로 받고 꼭 그걸 따라 쓰던 어떻게 오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영감 받고 살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 못하고. 왜냐면 영감 받는 통로가 워낙 어둡잖아. 거시기 하잖아요. 외국 밴드들 보면요,
진짜 무서운 게, 그, 얘네 그, 녹음할 때, 어떡하냐면, 스튜디오에서 문 딱 걸어 잠은 거예요, 들어가서. 마약 이빨 챙기고, 에펜다들, 이게 정신나간 에펜다들 쫙 모아놓고, 난잡한 섹스 파티예요. 마약 파티. 한참 그렇게 놀고 있다가, 어! 영감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녹음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지?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왜 너무 심해? 영감 받는 모양들이 다 이상해요. 뭐 딱 정해진 방법은 있는 건 아닌데, 막 똘끼, 흔히 얘기하면 어떻게 똘끼 왕창, 이상한 막 신받고 이런 거 있잖아. 막 영빨 있다, 이러고, 야, 신기 있다, 이런 거. 이게 무리바닥에 뜨는 거잖아요. 신기 있다.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오디션 봐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션 봐도 뭘 보냐면 이런 거야. 그냥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딱 본다 그러면, 오디션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필이 좀 있냐, 없냐, 이거야. 필이. 필 좀 있냐, 없냐. 필 땡기냐, 못 땡기냐, 이거야.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노셔봤냐, 못 노셔봤냐, 이거. 니가 좀, 죄송해, 적나라하게 하면, 니가 좀, 잠자리 맛을 아냐,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막, 좀 노셔봤냐, 구체적으로.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필을 땡겨봤냐, 결국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딱, 행성과 궤도와 그에 따른 사계절과 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뭐 물리 공식, 화학 공식으로도 표현되는 모든 법칙들 있죠. 이것들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 전능하시면 어느 정도냐면은, 말씀을 딱 한 번 하시면 변기할 수가 없어요. 태양한테 거기 딱 서, 그러면 태양이 계속 불타야 돼, 막. 중간에 막 파업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막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 전능해요. 행성과 궤도 정했으면 지구가 똑같은데 계속 돌고 자전하고 막 삐딱하게 돌아왔고, 막, 이 모든 행성을 계속 다 하나님 말씀 전능해요. 변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스탑하라 할 때까지. 근데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해, 말아, 말아. 이런 애, 막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누구예요? 저희입니다, 저희. 이 정말, 그 피조물들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거든요. 이것들이 미쳤나, 이러는 거야. 막 천사들도 막 놀라갖고 이것들이 정신 나갔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이유 자체가요, 이래라 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다에 사랑하려고 만들었거든요. 서로 하나님과 우리랑. 능력만 따지면 이분이 전능하셔갖고 이분만 전능하시고 우리는 뭐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이분의 말을 모든 피조물이 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걸 듣고도 내가 스스로 들어 말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능력은 이분만 있을지 몰라도 격이 같다는 소리예요, 격이. 왜냐면 사랑한다는 건 격이 같아요. 격이 같은 사이에서 서로서로 이게 사랑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놀라운, 끔찍한 그런 반항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르게 얘기하면 이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 안 듣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범하면, 하나님 용서해주겠죠, 죽게 나아가면. 근데 나무에 못 자고 박히면 못 빼도 자국은 남는 것처럼 자국은 남아요. 죄를 범한 것들은, 우리 존재가 물론 죄지만,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주시죠. 근데 범하실 때마다 나오는 이런 식으로 현상들, 따라온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죄의 결과는, 죄에 범했다는 건 하나님께 진리에 아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짓말, 사단한테 아멘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사단에게, 나에게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졌다는 소리입니다. 합법적인 권리가, 죄를 진다는 건. 그냥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이거를 막 어기고 범하잖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점점. 그러면 우리가 오디션 볼 때 필 있냐 없냐 이걸 보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놀아봤냐 안 놀아봤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얘가 얼마나 합법적으로 영감에게, 영들에게 열려있냐 이걸 보는 거야, 약한 영들한테. 얼마나 얘가 열려있냐, 영빨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야, 한마디로. 자, 이런 식으로 영감이라는 게 우리는 정말 밀접하게 갖고 있어요. 모양은 다 조금씩 틀리지만 근본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영감이 열려있냐 안 열려있나. 근데 이 모든 미디어 컨텐츠도 만들 때 다 영감이 아니면 안 만들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미디어 커넥션은 전부 다
떠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막 재정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미디어 컨텐츠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미디어 컨텐츠가 영감 없이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만들어지지만 별 영향을 못 미쳐요. 사람은 영에 반응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런 미디어 컨텐츠가 영감으로 됐을 때 우리가 반응하고 열광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미디어 컨텐츠들, 뭐 다른 것들, 뭐 그림들, 뭐 작품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죄송하지만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사람들한테. 오늘 얘기한 전부는 영감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영감으로 만들어져요, 그죠? 다 영감으로 만들어져요. 막 땡기고 막 해갖고 막. 제가 레이디 가가도 거기 보면 예를 들었는데, 레이디 가가도 그렇잖아요. 물어보면은 전 세계 지금 청년들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특별히 예술하는 사람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레이디 가가 뒤에 또 이거 나중에 볼 거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예술하는 애들은 루시퍼한테 영감을 받아라. 막 거꾸로 돌리면 막. 거기다 이 친구한테 대놓고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포르노 보고 영감 받는다고. 슬래시 필름 있죠. 피 막 이빨 튀기는 막 전기톱 같다.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자기는 음악을 만든대요.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그 영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끔찍합니다. 우리 상태가 그렇단 소리예요. 상태가. 하여튼 모든 그 영감들을 만들어지는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영향 줬던 게 미디어 컨텐츠, 영감. 그래서 우리 쪽에는 보면은 뭐 물론 기본적인 우리 자격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뜨냐 안 뜨냐를 보면은 뭐에 달려있냐면 영감에 달려있어요, 사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영감에 달려있습니다. 뜨는 건. 이 세상은. 안 보이는 영적 실체가 이런 걸 주관하는 거예요. 사람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미 이런 부분들에 돼 있는 사람들 있죠. 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감이 받는 게 노하우가 이 사람의 재산이에요. 영감 어떻게 잘 받냐가. 특별히 예술 쪽 이런 쪽에는. 물어보잖아요. 아시죠? 이게 밀팅 글레이저. 알라비니요. 그래픽 디자인에. 물어봤어요. 영감을 어떻게 받으세요? 그랬더니 노하우를 좀 나눠달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영감이 안 떠오르면 노력 안 한다, 이거 영감 받으려고. 노력 안 한다. 나 그냥 논다. 확 놀고 있으면 내가 준비했을 때 하늘 요정이 나한테 떨구어준다. 이래요. 하늘 요정이래.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쪽 업계 있는 사람들 이 노하우를 나눠보라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떨어진다.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늘 요정, 하늘에서 떨어진다. 아니면 내 이성이 아니라 다른 차원 어디선가 내게 주어진다. 막 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최근에 그 GOD란 가수 아세요? GOD? 2AM 뭐 이런 가수? 그, 거기 작곡자가 있어요. 방시혁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인터뷰를 제가 몇 개 봤는데 참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히트곡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사람, 자기는 그냥 갑자기 그 사람 표현을 빌리자면 빙의 대해서 빙의가 뭔지 아세요? 그냥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빙의가 된 듯이 뭐가 확 받아갖고 쫙 쓰는 것들이 다 떴더라. 그냥 갑자기 떨어져갖고 쓰는 것들이 다 떴더라. 이 사람 표현을 빌리자면 귀신이 준대, 빙의. 이 영감과 관련된 사람들 보면요, 표현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하늘요정, 뭐 다른 차원, 귀신 다 틀린데 중요한 건 공통점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직업군상 자기가 이걸 영감과 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어떻게 오는지는 정확히 알아요. 누가 주는지는 다 틀리지만 의견이. 방법이. 방법이 뭐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내게 준다면. 내게서 오는 게 아니랍니다. 내게서 오는 게. 자, 그럼 볼게요. 영감을 우리 대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게 틀릴까요, 다? 이 사람들은 영감과 잘 살고 맨날 그것을 봤는데도 왜 다르게 알고 있을까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주는 얘가 지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영감만 딱 두고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영감이 뭐죠, 그러면?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대로? 영이 주는 감동입니다. 영에게서 오는 거예요, 영. 영이 주는 거예요, 영.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경 누가 썼죠, 성경? 제자들이 와, 이거 정확한 답인데. 제자들이요. 네? 저자들이 많아요. 막 모세 형님, 예레미야, 막 이사야, 막 그것도 그냥 막 이렇게 막 휴가 때 쓴 게 아니라 막 거의 핍박받아가면서 막 돌맞아가면서 막 삶을 녹여 바치고 썼잖아요. 이거 본단 말이에요.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읽다가 딱 말씀 받으신
여기 있으신 분 혹시 성령을 딱 말씀하셨다 이거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 없나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근데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지 예를 들면 어디 부분 성경 뭐 이사야서에 아니면 뭐예요? 많은데 많아요 그죠? 그럼 받다 말씀 받으면 와 이사야서 예를 들면 이사야 형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안 그래요 그죠? 이사야 형님이 문학적인 기교가 넘치셔갖고 내가 이랬어 이러지 않아요. 딱 보면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 그래요. 그 저자가 누구든 간에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성령께서 영감의 주체가 되셔서 영혼들에게 주신 거예요. 영혼들을 통해서 이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성령 영감 주체 저자들 중간 통로 매개체 영감이 나와서 나온 성경.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 권위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이걸 주신 하나님께 권위를 둬요. 그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제가 음악 하잖아요. 음악 하면 영감을 막 구할 거 아니야. 막 땡겼다가 어? 받았어 지금 영감. 어? 받았어 지금. 왜 나 음악 나왔어 지금. 떠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 막 지금 막 대한민국 난리 났어 지금. 그럼 질문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영감을 준 얘가 만든 걸까요? 물론 내 안에 있는 거 땡겨서 쓸 수도 있지. 근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만든 거예요. 그죠? 얘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한테 우리가 권위를 그 하나님 주체 되신 분한테 준 것처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고 또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이 미디어 컨텐츠들 있죠? 이걸 누가 만든 건가? 이 정체가 뭐냐면요. 영이 만든 결과물들입니다. 영의 결과물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뭐에 열광하고 있냐면은 미디어 컨텐츠 껍데기를 아무리 쓰고 있어도 거기 안에는 영이 열광하고 영에 끌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인식 못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은 영에 끌려 살았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 안 해도 영적인 존재고 지금 영에 그렇게 열광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모양들은 틀리지 무슨 뭐 살인 뭐 온갖 것들 영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얘네 정체 맨날 숨기잖아요 지네를 그죠? 그럼 도대체 이놈이 정체가 뭐길래 지를 숨겨갖고 어떤 목적이 있길래 자기를 숨겨서 이렇게 도대체 만드는 거냐 이걸 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사람도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면 다 되라고 목적을 딱 뚜렷이 잡으면 돈을 벌기 위해선 내가 어떤 취급당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이 나를 개 취급하건 못 취급하건 상관없어요. 막짝같이 목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목적을 완전 달려가요. 그죠? 근데 이 영들이 도대체 목적이 뭐길래 어떤 목적이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길래 자기 정체를 숨겨가면서까지 이걸 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왜 이걸 전세계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요 영의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굳이 근본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무엇과 무엇을 분류할 수 있죠? 우리 영감 주는 영들 성경에 나오는 영들 보면은 분류를 하자면 예, 써있잖아요. 써있죠. 성령은 악한 영이에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우리 영감 주는 이 영도 성령에 나오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 컨텐츠 전부 다 그럼 영의 결과물이야. 이것도 약간 좀 거시기하고 약간 심각한 얘기인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아니면 성령께서 그냥이든 뭐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지 않잖아요. 미디어 컨텐츠 영감의 주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그런 사람 마음 움직이는 뜬 미디어 컨텐츠는 누가 만든 거예요? 미스터 사탄. 이름 계속 부르면 짜증나니까 미스터 사라 그렇게 해요. 얘가 만든 거예요. 이거 막 충격이야. 어떤 목적이 있냐? 우리가 한번 추려볼게요. 목적에 대해서. 제가 또 이 영감과 관련돼 뗄 수 없는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있던데 그 극단적 직업군 세 개를 볼게요. 극단적 직업군. 이 직업군들상 도대체 목적이 있거든요, 이들이. 공통점들이 몇 개 있어요. 한번 우리가 추리해 볼게요. 무당. 여기 점들 다 끊으셨죠? 혹시 보실 분들. 죄송해요. 아직 안 끊으셨나? 네. 끊으셨잖아, 그죠? 잘하셨어요. 그, 무당들 한번 볼게요, 무당. 무당도 종류 두 개 있어요. 대충 이렇게 배워갖고 지식 갖다 통밥하는 그 야매들 말고 실제 신 받으신 분들.
이분들이랑 그리스도인들 만난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 그때 뭐 믿으실 때 본 거 아니시죠? 봤어요. 믿으실 때? 예, 네, 근데? 그때 야매신자였죠? 아니요, 그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 여기 신뢰가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여튼 뭐 약간 거시기한 케이스긴 한데. 실제로 보니까. 자, 이런 식이 일나요. 꼭 알아봐.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도 대충 이렇게 야매들 말고 막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 이 무당들이 만나면요, 꼭 알아봐. 구판에 우리 놀러 가잖아요? 무조건 나요. 구판에 놀러 가면. 바로 그냥 안수해갖고, 우리 쫓아야 되는데, 하여튼 막, 우리 뭐 나가래. 그리고 김금아 씨 혹시 아세요? 김금아 씨? 국사요, 국사. 나라 무당. 라줌마. 김금아 씨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몰라. 옛날에 신받을 때 어디 갔는지 아세요? 교회 찾아갔대요, 교회. 근데 오죽 능력이 없으면. 아, 나 그때 나 너무 안타깝거나 미치겠어. 바뀌었으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 됐을 거 아니야. 그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나갔고 지금 국사가 됐대요. 하여튼 이거 둘째 치고 무당들 만나면 일이 나요. 실제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막 이렇게 질문이에요. 질문. 무당 기독교인이? 네. 아 무당 무당. 아 무당이요? 네. 무당은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왜 어떻게 알아봤지? 아 계신? 아까 그 성령을 알아본 거잖아요. 그 안에 계신. 그죠? 예, 예. 뭐, 구판 가도 꼭 알아본단 말이에요. 알아보고 와갖고 큰 신보신 애들 가라고 막 그래요, 막. 이상하게. 여기서 우리가 추려볼게, 이거.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어떻게 알고 그럴까? 암령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죠.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천사를. 예, 예. 네.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둘째,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 추리하려고 공통점이. 음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감 구하지만 그 장르 중에 특별히 데스메탈 장르 아시죠? 뭔지 아시죠? 애들 땡깡 부리고 소리 치르고 막 그 심한 애들은 그 공연할 때 병아리 뿌려갖고 막 발버둥 하고 막 커트 코베인 그 형님도 분신자살 했잖아요. 그 멋있는 줄 알고 그리고 막 그 심한 애들 또 공연할 때 그 뭐야 막 염소 목 따고 막 피 뿌리고 막 난리 쳐요 막 그 맨날 손가락으로 재수 없는 거 만들고 막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질문. 이 데스메탈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이 출신 언어권이 다 틀리고 출신 문화권이 뭐 기독교권이건 공산주의권이건 유교권이건 불교권이건 힌두교권이건 상관없이 이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쟤네들이 숭배한다고 하는 대상. 누구죠? 미스터 사를 숭배한대요. 문화권이 다 틀린데도. 그리고 얘네 노래가 궁극적으로는 언어권이 다 틀릴지라도 어떤 한 분을 막 욕해요. 우리 주님을 막 욕합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질문. 얘네 기독교인이?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이것들이 하필 수많은 그 신들이 있는데, 알라 형님 있지, 뭐, 부처 형님 있지, 뭐, 힌두교 그 3억 3천, 뭐, 온갖 잡신들, 뭐, 장군신, 멍군신 다 있잖아, 우리도. 근데 그것도 다 제끼고, 그 중에서 지네가 공통적으로 문화가 틀린데 숭배한다는 게 미스터 사야.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 기독교인 아닌데. 이상해요. 그죠? 왜 그럴까? 또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 물론 무당도 종교인이에요. 무당도. 근데 더 이제 좀 깊게 종교만 딱 따로 그 무당도 이게 메이저급은 아니니까 종교만 깊게 보자면. 자, 프리메이슨이라는 종교입니다. 외국 비밀 종교예요. 요즘엔 다 드러내고 까놓고 있어. 근데 굳이 비밀이니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뭐 굳이 왈가왈부 할 필요 없고 근본적인 이 사람들 교리가 뭐냐면 루시엘, 루시퍼가 선한 신이래요. 루시퍼가. 그리고 여호와가 악한 신이래요. 루시퍼 누구죠? 루시퍼? 미스터 사야, 미스터 사. 옛날 이름. 루시엘. 예, 옛날 이름. 거기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쁜 신이래요. 또 하필 이 둘을 마장 뛰어나요. 그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근데 이건 외국 종교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믿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불교. 불교 혹시 뭐 주변에 막 부모님도 아직 믿고 이러신 분 있네? 불교. 불교에 보면은 그 버버라고 있어요. 버버. 우리 따지면 그냥 묵상한 거야. 묵상한 거. 깨달은 거. 깨달은 거. 이 불교 중에 보면은 우리 성철스 형님 아시죠?
유명하시잖아요. 이분 뭐, 이분 멘트로 유명한 거 뭐죠? 산은 산이래. 아멘이지. 산은 산이지. 그럼 뭐야, 그러면. 그럼 또 있잖아. 또 물은 물이 지금 뭐야, 그러면. 물은 물이래. 이분이 성격이 아주 딱 좋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안 돌려 말해. 너무 좋아. 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봤더니 또 무슨 뭐,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영성의 깊이기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불교계 쪽에. 근데 자, 1987년도 4월 23일 날 돌탄일을 딱 맞았어요. 돌탄일. 석가탄신일. 돌탄일을 딱 맞았는데, 그때 이제 그 메이저급 언론사들 있죠. 조선일보, 뭐, 경향신문 이런 애들이 와갖고 이제 이 유명한 목사님, 아니, 유명한 스니까, 이제 묵상을 좀 나와달라 이거예요. 버버를 좀 이렇게 풀어달라 이거예요. 언론에다가. 그래갖고 성철수 형님이 푼 버버가 이거예요. 이게 그 기사입니다. 기사.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묵상이야. 여러분들한테 혹시 누가 와갖고, 야,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이제 묵상 좀 나눠라, 깨달음 좀 나눠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진귀한 거 나누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가장 진귀한 부분 나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급 언론이니까. 개인 홈피가 아니라. 성철수 형님이 나눈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 저 이제 본심이 아닙니다, 주요. 여기 써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오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성철스가 나는 이거예요. 질문. 불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불경에. 안 나와요. 다른 분들은 긴가민가하신가요? 네, 모르겠어요. 1탄, 2탄, 3탄, 4탄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존재 사탄 있죠? 안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불경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비유예요, 비유?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철수가 뭘로 유명하죠? 아, 이분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 그냥 안 돌리고. 이 성격 화끈하니까. 그건 법정스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미스터 산, 미스터 사래.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깊은 예배 들어가면, 임재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죠? 어떤 모양으로든. 환상이 열리건 입신 하던 뭐 성경이 깨달아지던 뭐 하여튼 인카운터가 있단 말이에요. 만남이 조우가 깊이 할 때 예배를 성철수 형님도 영성이 깊은 걸로 유명하시죠. 이런 거예요.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영적 존재 있죠. 이 대상 존재를 우리식 따지면 깊이 이렇게 막 뭐 여기 단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배를 드렸어. 깊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정체를 이렇게 딱 부딪힌 거야.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영적 존재를. 근데 딱 얼굴 봤더니 누가 얘기해? 미스터 사 한 거야, 미스터 사. 미스터 사. 우리 같았으면 이 자식이 우리 속였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걸 딱 보고, 미스터 사구나. 근데 미스터 사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입 열면 불하잖아, 죄송해요. 입 열면 뻥이잖아. 혼미케 하는 게 거의 선수 아니에요. 사람 혼미케 하는 거. 정체를 딱 보고 사탄인 건, 와, 알았는데, 자식이 속였구나 이게 아니라 혼미케 된 그대로 사탄이구나. 아 근데 이 좋은 분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네. 이 얘기예요. 비유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미스터 사.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불교가 어디서 나왔죠?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힌두교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도대체 뿌리를 계속 찾아가 볼게요. 힌두는 아주 영적으로 더럽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 다신이야, 다신. 그냥 뭐, 지나가는 개도 신이야. 좀만 개가 막 이렇게 다리 절그리면 막 신이야. 그리고 나무가 너무 늙어갖고 막 이렇게 돼있으면 막 신이고. 저 갔는데 무슨 소가 막 마을에서 막 떼댕기는 거예요. 저는 뭐냐 그랬더니 여기 뭐 발랐더라고. 신이래. 깝깝해갖고 저거 먹어줘야지. 왜 저걸. 그리고 연예인도 좋아하면요. 레벨이 틀려요, 우리랑. 빠순이들이 뭐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같은 걸 하지만 이 표현은 상당히 레벨이 틀려요. 아니 연예인 사진 박아놓고 거기 향 피고 연예인 위에 기도해. 연예인한테 기도해. 연예인 지 인생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아무튼 온갖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거 영적으로. 근데 온갖 게 다 신이라고는 신이 수도 없어.
근데 굳이 미니멈 해보면은 그냥 적당히 보니까 한 3억 3천 된다고 합니다. 신이 3억 3천이야. 근데 그 중에서, 하우 난잡한데, 그 중에서 큰형님 역할 하시는 기둥신들이 있어요. 큰형님 신들. 그 기둥 역할하는. 걔네들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얘가 지금 그 꼬맹인데, 여기 위에 얘 누구죠, 이게? 저기 위에 기도하거든요? 몇 마리에요? 자, 이 신두권에 많은 신들, 그 신들 중에서 그 기둥 역할 하시는 신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악세사리가 완전 짜증나는 걸 달고 댕겨요. 악세사리. 악세사리 뭐죠, 저 지금? 뱀. 뱀이에요, 뱀. 몇 마리에요? 아, 안 보이세요? 코브라 같은데. 아, 눈 정확하시네. 보통 코브라 이거 이 널린 거 모르고 막 다 세고 있던데, 이 일곱 마리입니다, 일곱 마리. 얘네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냥 일곱 마리 달고 다니는 거야. 이 기둥 역할 하시는 분들 짜증나게. 거기다가요, 그 우리 불교 보면은 아시아 쪽 우리 뭐야 중국, 일본, 한국 쪽은 오리지널 모습이 아니라 각색돼서 들어온 거 아시죠? 불교가 대승 불교라 그래갖고. 근데 인도 차이나 반도 쪽 뭐 이쪽은 그래도 좀 오리지널 폼을 갖고 있다고 하는 소승 불교예요. 그런데 혹시 가보시면은 부처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부처가 부처상? 그거 가보신 분 그 지역에. 부처 뒤에 또 뭐예요, 저거? 토거 같아. 뱀이에요, 뱀, 뱀. 일곱 마리 뱀. 그리고 저걸 등에 달고 있거나 저걸 경배하고 있거나. 자, 질문이 겁니다. 질문. 일곱 마리 뱀 어디서 우리 많이 본 건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일곱 마리 뱀. 일곱 마리 딱 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사탄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자기 얼굴을 온갖 것들로 바꿔갖고 어떻게든 사람을 하나님께 못 나가게 방해했었어요. 사탄이 온갖 종교의 왕이고 뭐고 전부 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 형님한테 하나님께서 이 사단 그 맨날 이 시대마다 얼굴 바꿨던 그거 말고 그냥 액면가 그대로, 그러니까 쌩얼을 그대로 싹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쌩얼을 딱 보여준 거 사단에. 쌩얼 딱 봤던 얘가 누구예요? 일곱 머리 뱀입니다. 일곱 머리 뱀. 사탄이에요. 일곱 머리 뱀이란 건.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이 직업군들의 공통점.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미스터 사를 섬겨요.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리고 누구를 대적해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해요. 미스터 사의 목적은 아주 뚜렷한 목적이 딴 게 아닙니다. 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옥이 이미 얘 명의로 올라와 있어요. 얘는 뭐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미 갈 거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맞짱 떠보겠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돌아댕겨요. 자,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식도 못했는데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귀신 끌려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 얼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사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남에게 보이는 얼굴 있잖아. 막 대외적인 이미지 막 샤방썩썩 막 안녕하세요. 이거 사회생활 할 때 막 속마음과 전혀 틀려도 이렇게 포장된 이 얼굴. 남들이 날 인식하는 내가 만든 이미지. 이것들. 이게 있고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새까만 그 얼굴 뭔지 아세요? 나도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 그 겉모습과 전혀 틀리게 내가 우리는 선을 행하려면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굳은 의지가. 근데 악을 행하는 데는 전혀 의지가 필요 없이 자동적이거든요. 존재적이거든요. 요 새까만 요 안에 있는 거. 요거 사람 시선 없을 때 요거 싹 나오는 요거. 요 체면 걸릴 거 없다 뭐 법적인 제재 걸릴 거 없다 그러면 이게 쏙 나오잖아 이거 새까만 거. 이걸 본질성 진노자라고 그럽니다. 이 존재가 죄예요. 이 존재가. 근데 이 모습이 어떤 건가 했더니 사단이 영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남에게 보이는 대외적 이미지 있죠? 샤방썩소 안녕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본래 모습은 이 새까만 모습이고 이 남에게 보이는 대외적 이미지는 이걸 가리기 위해서 만든 가식적인 거짓된 이미지입니다. 외식하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커버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영적으로 주인이 사탄이에요. 우리는 중립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남에게 보이는 얼굴 말고 우리 새까만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얼굴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습.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인 그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죄에 거하고 있는, 진리에 거하지 않고 있는. 근데 이 사단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속여갖고 우리가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든 속여갖고 얼굴 굳이 안 비춰도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속일 수 있어요. 계속. 자기 밥이야. 우리가 아무리 난리 쳐봤자. 근데 자기가 우리를 잘 죄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자기의 통치가 끊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답이 믿기로 작정했을 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통치가 끊어질 수 있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단은 목적이 이래요. 우리 인간적 도덕적 기준으로 누가 좀 착하게 살고 좀 못되게 살고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상관없이 근본인 건 뭐냐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만 안 만나면 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안 만나면 자기가 갖고 놀 수 있거든. 밥이거든. 자기가 주인이거든. 자기는 인식 안 하면 더 좋아. 오케이. 그것만 딱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답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도요. 목적이 뚜렷하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죠. 돈이 목적 딱 돼버리면은 무슨 개처럼 번다고 막 욕먹고 이래도 막 벌어. 그만큼 내 그 목적을 마음에 두는 대로 두려워요. 목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놈이 이미 지는 지옥갈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맞짱 떠보겠다고. 하나님이 생명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 한번 아프게 해보겠다고 온갖 걸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못 만나게 해서 자기 밥 삼아서 자기 지옥 갈 거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목적을 제가 이제부터 줄여서 적그리스도의 목적이라고 그럴게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 예수를 부인하는 거.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뚜렷한 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이놈이 이 뚜렷한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를 사탄으로 알아봐주건 인식해주건 천사로 보건 귀신으로 보건 외계인으로 보건 뭘 보건 상관없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돼. 아니면 자기는 없다고 치고 다른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만 쫓게 뭐든 상관없어요.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이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사단이. 잠깐 봐왔던 것처럼.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미디어 컨텐츠에 성내의 영감으로 만들어지 않은 그 사람의 영향을 주는 모든 미디어 컨텐츠가 전부 다 악한 영이 만들었는데 그럼 이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죠? 미디어 컨텐츠를? 적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근데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보면 사단이 사람의 약점을 딱 집어갖고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형제가 있다. 형제가. 제가 몰라. 내가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시험 안 들 것 같으니까 예를 드는 거야. 형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미스터 사하고 그 후에 그 휘하의 이제 귀신이야. 내가 파송받았고 딱 왔어. 얘한테 딱 지금. 어떻게든 적그리스도 목적 이루려고. 딱 보니까 얘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얘 약점이 야 사춘기야. 심장 안 좋아. 아니면 컴퓨터 게임 완전 심취했어 지금.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약점을 내가 딱 짚고 그 약점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모르게 오해하게 헷갈리게 미워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목적 이루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예수 모르게 무관심하게 미워하게 오해하게 똑바로 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 통치가 끝나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개인한테 우리 각자한테 이거 계속 찔러대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도 약간씩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했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건 개인이고요. 더 큰 차원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 얘기 나왔으니까 종교 얘기를 마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전 세계에 이 형님들 있습니다.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한 손에 따발총, 한 손에 코란. 옛날에 칼인데 요즘 식으로 따발총으로 바꿨다 쳐봐요. 근데
카메라가 우리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 그렇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서구 쪽, 미국 쪽 얘네들은 테러가 실제로 와닿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얘네들 와닿기 때문에 테러가 되게 위협이에요. 실제 위협.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극장에 여자친구가 놀러 왔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코엑스에. 데이트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빵 터졌고 내 여자친구가 죽었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그리고 근데 그날 밤 저녁에 웬 닌자가 이거 쓰고 나왔고 막 내가 했다 이거야 막. 어? 알아보러 가 막 이래. 이게 이들의 삶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나 뭐 저 서구 쪽 이런 실제 위협이 있는 거예요. 테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 위협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 서구 쪽에 정치인들 나오면은 중요시 보는 게 뭐예요? 투표할 때. 너 중동 정책이 뭐냐 이겁니다. 테러에 대부하신 분들 이슬람이잖아요. 그죠? 코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라 믿지 않으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어설프게 우리처럼 교회 댕겨도 말씀 똑바로 안 믿는 애들 이런 거 말고 진짜 똑바로 이슬람을 믿으면 우리 죽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들이 정말 똑바로 믿는다면. 근데 보세요. 이 이슬람 형님들 어? 아 부담스럽죠? 아 이 형님들이 전세계 테러의 주역들이에요. 테러에. 근데 이 숫자가 얼마냐면 15억이 됩니다. 15억 지금. 전세계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똑바로 이슬람에 눈 뜬다 코란에 그럼 우리 끝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대충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지. 코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 테러가 지역적으로 보자면 어디 때문에 나는 거죠? 이 테러가? 지역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보면은 경상도보다 조금 해요. 나라가. 정말 조그만 땅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테러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대사 중에서도 한 점을 이렇게 딱 찍으라. 그 분쟁의 포인트를 딱 찍으라 그러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점을 찍으라. 그러면 성전산입니다. 성전이 옛날에 있었던 그 산. 그 중에서 또 한 점을 찍으라 그러면 성전이 있던 데입니다. 근데 정확한 지금 성전의 위치는 잘 모르지만 성전으로 파악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보면 금딱지 있고 있죠, 이거. 이게 유대인 눈에는 거의 우상 집에 안방에 박아놓은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딱 있어요. 거기. 근데 그 모든 전 세계 테러의 중점 한 점 찍으라면 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면요. 그 이슬람 사원 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라는 아들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 형이에요. 전 세계 분쟁의 포인트가 뭔가 했더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이 난리예요, 지금. 그죠? 근데 보십시오. 코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알라 믿지 않으면 죽여라고 돼 있어요, 코란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말 똑바로 믿듯이, 똑바로 믿으면 같듯이 이슬람이 정말 똑바로 믿는 이슬람이라면 믿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게 합당하고 맞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이슬람인데 똑바로 우리 안 죽이려고 그러면 걔는 작아요, 작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애들이 다행히 이런 애들이 지금 몇 명이냐? 전 세계 인류 중에 15억 정도는 됩니다. 15억 정도. 전 세계 인류 중에. 다행히 지금 전부가 똑바로 믿지 않아서 다행이지. 15억이나 됩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적그리스도에 붙들린 이 사람들이 15억이나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불어났을까? 그 원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짧게 볼게요. 복음이 예루살렘이에요. 복음이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 동안 섭리를 봤더니 복음이 여기서 있고 서쪽으로 이렇게 막 진격돼요. 서쪽으로 막 갔습니다. 서쪽으로 막 갔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저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 없습니다. 진리세요 하나님은. 근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굳이 종교의 눈으로 따지자면 초대교회 있죠. 우리가 이렇게 했던 복음에 정말 뿌리 내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만물의 충만 다 누렸던 음부의 권세가 감당을 못했던 그 초대교회는 굳이 종교를 주지 않았지만 종교의 틀로 보자면 유대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 일곱 집사 오는데 그 집사 중에 니골라를
유대교로 이방이었는데 유대교를 개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이 종교에 틀러보자면 유대교예요. 만물의 충만의 충만. 근데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 이 죽어도 죽어도 막 계속 전진해 나가잖아. 이 사람들이 막 죽일라 그래도 예수 부인하면 죽인다 그래도 막 죽고 막 계속 가니까 사단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가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안 되겠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바꾸는 게, 죄송합니다, 기독교란 종교를 만든 겁니다. 바꾸는 게. 이 뭐 설명 좀 필요한가요? 너무 놀라신 분들 있나요? 죄송해요. 끝까지 얘기하면. 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란 종교 그 자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섭리 가운데 어떻게 온 건 있지만 그 의도가, 자,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복과 모든 능력과 생명과 이 존귀의 모든 실체예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처음에 있던 그 만물의 충만에 충만했던 그 유대교 있죠. 얘네들이 갈등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받을까 말까 갈등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와 유대교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는 예배당 밖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 똑같아요. 가정과 삶이 기본적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있고 사이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예배당에는 이랬다가 예배당 아닌데 이랬다가 상관없이. 이해되세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단이 보고 아 요거를 빼버려야겠다. 그래갖고 이 사이클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한테 이걸 뭐 지켜야지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줍니다. 리마인드. 계속 리마인드 해줘요. 유월절 이게 일곱절기가 있죠. 크게 일곱절기 때는 유월절 때 맞다 구원 십자가 와 오케이 성령 오순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안식일 계속 킵업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꼭 지켜야 되고 이런 차원의 이 저속적인 차원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문 차원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킵업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 맞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지 아 이런 믿음 이렇게 써야지 뭐야지 이런 것들이 계속 킵업 될 수 있도록 사이클로. 근데 사단이 그걸 보고 야 이거 로마서 11장 남들어 야 이 뿌리가 여기서 지금 진액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든 빼버려야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뭘로 바꾸기 작정하냐면 조직화된 시스템, 조직화된 종교로 바꾼 거예요. 사단이. 죽여도 안 되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한테 꿈을 하나 싹 줍니다. 그 꿈에 내 기록을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꾸는데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계속. 예수를 섬긴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착각하고 섬겼냐면 미스터 사가 예수의 얼굴을 가장해서 나 태양신 이러고 간 거야. 콘스탄티누스한테 꿈을.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데 십자가 딱 있는 걸 보고 깨갖고 와 예수가 태양신이구나 우리 예수 섬겨야 되는구나 이래갖고 기독교 종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 325년 그때 보면 정해진 것 중에 이 절묘한 거예요. 선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절묘한 게 뭐냐면 생명의 뿌리를 뽑으려고 유대적인 그 뿌리들 있죠. 이것들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 생명의 킵업해도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을 부활절로 바꿨어요. 부활절 성경에 안 나옵니다. 부활절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유대적인 거 다 뽑아버리느라고 유월절 빼버리고 부활절.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죠. 이스터 여신 이름입니다. 여신 이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없어요 성경에. 죄송하지만 이단들이 들이대고 그 부분 맞긴 맞습니다. 걔네가 예수를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안 믿게 해서 그게 문제지. 크리스마스도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문화 맞습니다. 그 조금 아는 애들이 막 예수 안 믿는 그 핑계 있죠. 맞습니다. 기독교란 종교가 그래요. 그리고 선갓을 섬기니까 일요일날 바꾼 거예요. 안식일 원래 안식일 굳이 따지자면 우리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일이고 날마다 안식일이에요.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 원래 안식일 토요일인데 이걸 빼버리고 선갓 섬기니까 이 태양신 섬기니까 일요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유대적인 걸 다 빼버렸습니다. 생명을 그럼 지키지 못하겠어요.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걸 싹 빼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이 뽑아지니까 껍데기는 났는데 사단 전략대로 껍데기는 났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유럽이 암흑기에 들어가 버려요. 암흑기에.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 예수 안에 누려야 될 그게 못 누리게 된 거예요. 물을 뽑아버리니까. 껍데기만 딱 종교 시스템 만들어 놓고. 기독교는 종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게 심은 대로 거두죠? 기독교는 종교 처음 시작될 때 심겨진 메시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우리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 메시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기독교란 틀 안에선 계속 이 똑같은 열매가 계속 맺어집니다. 역사 동안. 원래 이걸 다 누려야 되는데 암흑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누렸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때 딱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틀로 회복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처음 시작된 것처럼 저건 버렸고 내가 진짜다. 저건 버렸고 내가 진짜다. 그 다음에 장로교 무슨 뭐 감리교 앞으로 계속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기독교란 틀 안에서는 원래 누렸어야 될 진리가 그냥 회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람들을 보고 이 진리가 회복된 사람들은 저건 버렸다. 끝. 내가 진짜다. 옛날 사람들은 저거 이단이다.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란 종교 자체가 그걸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건 버렸고 내가 진짜다. 그래서 우리도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독교 종교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지금 종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슬람을 볼게요. 이슬람을. 우리 아브라함 형님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낚으실 때 뭐로 낚으세요? 아들 준다잖아. 아들 준다. 아들 75살 됐는데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꾸사리 만드셨겠어요. 막 살면서 막. 그 당시 때 애 없으면은 거의 뭐 하자 취급 받았겠지. 그 낚였어 이게. 아들 준다고 확 낚여갖고 왔어. 근데 아들이 안 나오잖아. 안 나오고 막 중간에 막 믿음의 힘겨운 여정을 가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새치게 해갖고 갑자기 또 나온 애가 또 있어요. 또 누구죠? 이스마엘. 노년에 만난 아들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했어요. 그 99세 때 주님이 다 와갖고 야 나 내년에 애 난다 이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래 바닥에 엎드린 채로 비웃어요. 한 탁 이래 피익.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아 진짜 사랑하니까요 이스마엘을 노년에. 근데 하나님 그걸 듣고 눈마 너 자식 이름 이삭으로 해. 이삭 이름 뜻이 비웃음입니다. 웃음. 왜냐면 이 부부가 세트로 웃잖아. 살아도 막 피식 장막에서 웃다가 걸리고 막. 아, 그래갖고 이제 이삭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마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이스마엘 사랑하십니다. 아세요? 하나님도 이스마엘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 말 듣고, 알았다. 내가 네 말 듣고 축복하겠다. 쟤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래 갔어요. 근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존재상 죄인이니까 누가 안 가르치셔도 죄를 막 자유롭게 짓잖아. 존재가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순수하게 죄를 져요. 특별히 여러분 혹시 그 독생자가 아니시면 아주 가족 중에 형제나 뭐 자매가 있으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목격자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가 딱 태어났어. 우리 첫째로서 이빨 받았어. 우리가 막 사랑받고 자랐어. 그러고 있는데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육체가 그냥 하나다 보니까 사랑이 둘째한테가 나오면 둘째한테 쏠리잖아요. 둘째한테. 그러면 누가 안 가르치셔도 우리가 이걸 딱 이거 이러고 있다가 부모가 안 볼 때 둘째 꼴발 팍 들어갖고 막 울고 있으면 시침이 떼고 이거 뭔지 아시죠?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 독생자가 아니면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목격자라고. 이스마엘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랑 듬뿍 받다가 이삭이 났잖아 지금. 그래갖고 뭐하냐면은 그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젖대는 걸 축하하려고 별걸 다 축하해. 젖대는 그 잔치를 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그날도 이스마엘이 그 사랑 뺏긴 마음에 물론 아브라함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가 하나니까 사랑 뺏긴 마음에 구석 가서 이스마엘을 막 이렇게 하고 있던 거야. 뚝딱뚝딱. 그걸 또 우리 누가 봤어요? 사라 누님이 봤어. 이분도 이 쌓여온 그 꾸사리가 내공 있잖아요. 꾸사리 하도 이렇게 막 하갈이 막 지가 막 하고 하니까 꾸사리 쌓였잖아.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당장 저 계집종과 저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 우리 아브라함 어떻게 주님께 나가. 주여 어떡해요. 너무 사랑해요. 싫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주여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배 딱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 뭐래요. 네 와이프 말 듣고 내 보내라.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이 믿음의 선배가 딴 게 아니라 자기가 어설프게 사랑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게 명하신 건 내가 순종하면 이게 완전하다는 건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정말 눈물 머금고 보내요.
이스마엘을.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스마엘 알아요. 하나님도 날 사랑하고 아빠도 날 사랑해.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지금 집에 쫓겨나는 게 누구 때문이야? 이삭 때문이야. 이삭.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약속의 자녀인 거 아시죠? 그죠? 쫓겨나는 거. 하, 쫓겨났어. 그리고 그 씨, 이삭의 씨가 내려가는데 야곱이 나와. 예? 에서가 나와. 근데 또 야곱이 형인데 형 제껴지고 에서가 형인데 형 제껴주고 야곱이 이제 바톤 이어가잖아요. 약속의 자녀로서. 세상에 우리 이스마엘 쪽 사람들이랑 그 에서 쪽 사람 있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한테 거절감 있잖아. 이들이 연합을 해갖고 애를 이빨에 낳으세요. 민족을 만드세요. 지금 이 지역에 보면요. 아랍 사람들은 실제 혈통적으로 이 둘 에서와 이스마엘의 이거의 후예들이에요. 진짜 혈통적으로. 이들이 혈통적 DNA를 갖고 있는 거절감이 뭐예요? 뭐예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거절감입니다. 그죠? 사단은 우리 약점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자기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 부분에 맞게, 약점에 맞게. 이 지역을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야, 사단 꼬봉에 누가 있었겠지. 지역을 관장하는 귀신이 딱 봤겠지. 야, 보고서 올려봐라. 이 지역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목적으로 공략을 할까? 보고서를 쫙 올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복음이 알다시피 우리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죠? 근데 섬리상 봤더니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유럽이 이렇게 딱 뒤집어졌어요. 물론 유럽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생명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듦으로써 생명을 다 깎아버리고 껍데기만 딱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암흑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보면 굳이 보자면 간판은 약속의 후예야. 간판은 이스마엘의 후예야. 그죠? 여기는 이스마엘들의 후예예요. 이 거절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모하메드라는 형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삼촌딸하고 삼촌이 상인이에요. 상인. 삼촌딸하고 유럽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야, 겉 간판은 약속의 자녀인데 생명이 없으니까 행실이 엉망진창이죠. 개차반이야 그냥. 뭐야 이러고 있었어. 근데 왔다 갔다 했는데 귀신도 여기서 보고서 딱 올렸잖아. 야, 지금 이 얘 어떻게 공략할까 그러는데 모하메드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거에 대한 상당한 실망이 있으면 나는 모르겠어. 나도 그랬겠지.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하메드한테 누가 나타나냐면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주시면서 자칭 가브리엘이야. 자칭 가브리엘. 실제 가브리엘 아니야. 얘가 와갖고는 니네가 쟤들이 개판치는 거 보느냐. 저것도 다 엉망이고 내가 진짜다.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거짓 메시지 갖다가 시작됐죠. 이 열매를 그대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도 이슬람이 시작될 때 이슬람이 뭐냐면 유대인을 버린 것처럼 기독교인 행실이 엉망이어서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이게 진짜 종교다. 마지막 종교다. 그래갖고 가브리엘을, 자칭 가브리엘을 싹 썰 푼 거.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게 이슬람. 이슬람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걸 바칠 때 이삭이 아니라 누가 바쳤다고 되었냐면 이스마엘이 바쳤다고 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들 갖고는 공통된 약점이 뭐예요? 거절감이죠.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거를 싹 해소해줘요. 그 부분을 딱 건드려줘. 근데 이걸 건든 다음에 넣는 메시지가 뭔가 했더니 코란에 예수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진적 없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십자가만 쏙 빼는 거예요. 그 예수만 쏙 빼는 거야. 이단도 맨날 똑같잖아요. 부분적 진리 들고 와서 온갖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십자가만 증거하려는 거.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으로 다 동원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려는 거.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거절감을 해소해 주면서 넣는 메시지는 적그리스도 메시지 딱.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종교가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사단이 그 목적으로. 이게 다 개인적부터 이 전체 그림이 있으면 더 풍성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15억이나 돼요. 15억. 둘. 힌두. 힌두교. 여러분들, 이 사드라고 하는 그 수도스. 힌두교. 애들 이 집을 나서요. 도 닦는다고. 애들이 이때 그 이쪽 지역 가면은 실제 길에 그냥 대마초 이런 게 널려 있어요.
이거를 싹 뽑아갖고 흡입을 싹 해주신 다음에 귀신을 받아요, 몸에. 이 접신을 하니까 몸에 막 비비 꼬여, 막 꼬여. 이게 요가예요, 요가. 사단의 전략 보세요. 요가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와있죠? 몸 좋고, 몸매 좋고, 유연성, 명상. 요가하다 귀신 들린 사람 실제 많습니다. 당연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 나쁘게 안 접근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략이라고요. 아, 물론, 하여튼 그래갖고, 요걸 얘기한 거 하여튼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힌두교를 좀 근본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힌두교는 그럼 지금 보면은, 요가 뿐만 아니라, 뉴에이지 있죠, 뉴에이지 문화. 이걸로 퍼져있지. 예. 뭐야, 그냥 실제 힌두교인들 보면 한 15억 돼요. 16억, 13억, 15억, 이 정도 돼요. 근데 뉴에이지, 뭐 요가 이런 문화까지 다 문화로 포장해서 퍼져있는 거 포함하면 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수가 됐냐?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자, 그 옛날 신화들 보면요. 그 신화가 종류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예 없는 걸 진짜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있고, 사람을 신격화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뭔지 알죠? 실제 사람인데 얘를 그냥 신격화한 거. 옛날에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바카스, 디오네서스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이 양반 옛날 그 기록들을 보면요. 실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양반은 유학생이더라고요, 유학생. 어디 유학생이냐면 인도 유학생이에요. 이제 유학을 보내면 알겠지만, 우리 존재가 또 죄다 보니까는 죄에 잘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을 딱 유학을 보냈다 그러면, 저도 유학생이니까 잘 알거든요. 그걸 가면, 그 지역의 나쁜 것들을 99%로 쫙 채워요, 저희 안에. 99%로 쫙 채워. 그냥 중립같이 1%를 딱 채워갖고 돌아와. 야, 예수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나쁜 걸 잘 배운단 말이에요. 디오니소스 형도 인도 유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때 기록을 보니까. 근데 이 형님이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을 마을들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온갖 술 취함과 성적 방탕이 난리 나는 거,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원래 음란하거든요. 그들의 신이 바람 피고 뭐하고 맨날 동성애하고 막 이러니까 음란 그 자체인데, 걔네들이 경악할 정도의 음란을 어디서 배운 거야, 이 형님이. 유학생 형님이 인도에서 쫙 빨아온 거야. 자, 인도를 한번 건너볼게요. 여러분 카마수트라 뭔지 아시죠? 그 성적 뭐지, 우리 따지면은 그 뭐 그런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수트라가 뭔지 아세요? 수트라? 수트라가 종교 경전이에요. 반야신경 있죠? 불교? 이걸 영어로 하면 Heart Sutra입니다. 경전이에요. 종교 경전. 이 끔찍한 이 성적 음란 거시기, 이게 종교 경전이에요. 왠지 아세요? 힌두교, 힌두 지방 혹시 가보신 분? 힌두 신전 벽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어른들이시니까. 이거 보면요. 난잡하게 집단 성관계 맺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신전 벽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대요. 자, 도 닦는 종교들 있죠? 무슨 뭐 도 닦는 종교들. 도를 닦는 종교들은 그 도를 닦아서 경지에 이르는 그 레벨 99, 그 끝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 다다른다. 영어로는 널바나. 열반 다다른다. 신두교가 말하는 열반은, 놀라지 마십시오, 정신 나가 있는 상태, 트랜스 상태에서 성적 쾌감을 최대한 느끼는 거. 이게 힌두교가 말하는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하다 그래요. 그럼 추정해 볼게요. 인도 지역의 공통적 약점이 뭐라고 추정되죠, 우리는? 그러면?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인데, 요또 지역에 보고서 올렸겠지, 사단, 미스터 사한테. 음란이 얘는 좀 약한데요. 그러면, 얘는 아예 그 약점이 음란을 갖고, 그러면 아예 종교 모양으로 이빨 끝까지 추구해보라, 그래. 그래서 힌두교라는 이 끔찍한 종교가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맨날 두 마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둬야 될 주인 자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힌두교. 지 욕심만 이뤄질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그냥.
마음이 난잡하고 음란하단 소리예요. 순결하지 못하고. 영이 순결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나와요. 두 마음 품은 바로 음란이 나와요. 실제 행위로. 이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영적으로 음란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육적으로. 힌두교. 워낙 음란한 그 약점인 걸 보고 이 지역의 적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이거를 뿌리내리게 한 거. 이게 힌두교예요. 뉴에이지 문화 이런 것도 다 영적으로 음란함이, 끔찍한 음란함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약점을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단마음이 아닌.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5억, 16억 이 정도로 쫙 이렇게 피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마지막 중국을 볼게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으로 무엇들을 만들어지는지 이해되시죠? 중국 형님들의 약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썰이에요, 썰. 사람 말, 사람 가르침. 우리 따지면 가오.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지킨다. 뭐 이런 거. 이분들이요. 말이 워낙 또 격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분들이. 맹세를 한번 하면 아우 끔찍해요. 맹세 한번 하면 막 내 이 맹세 어기면 내가 자식을 낳는 족족 남자는 뭐 종으로 팔리고 여자는 창녀되고 뭐 이런 거. 내가 이거 어기면 막. 누구랑 맹세라도 내가 하면 뭐 죽겠다 이러고 막 맹세한 다음에 나중에 살다가 그 맹세를 까먹고 살다가 갑자기 기억나게 하잖아요. 누굴 만났는데. 그러면 자살해버려요. 내가 의를 이루겠다. 내가 어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기반, 이 일반 문화가 사람 의, 사람 가르침, 자기 썰, 사람 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약점이니까는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으로 그 약점을 비집고 만들려고 아예 사람 가르침을 종교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 가르침을. 우리도 이거에 대해 영향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도. 여기 우리나라 사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데요. 아직도 우리 안에 뭐 교회 안도 마찬가지 유교적인 이런 누룩들이 제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 다 적그리스도적 목적, 어떻게든 예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게라는 목적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누지 못했지만 기독교란 종교 자체도 죄송하지만 사단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되죠? 너무 시험 안 받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주셨지 종교 주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란 종교의 틀로 넘어 쓰지 못하면 이 누룩들 제하지 못하면 완전한 연합도 불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지고 있지 않으면. 하여튼 이런 모든 걸 지금 봤던 게 뭐냐면 사단이 갖고 있는 이 뚜렷한 목적이죠. 적그리스도의 목적. 이걸 이루려고 개개인의 약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지금 만들어온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미디어 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미디어 컨텐츠의 악한 형들이 자기 정체를 숨겨서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뭐예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봤는데 적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컨텐츠들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 존재 목적이 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목적이 그렇게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맨날 잠깐 봤던 것처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사실 이 모든 게 중립가치예요. 이 모든 걸 다 얘가 쓸 수, 얘 모든 걸 합력해서 어떻게든 악을 이룹니다. 모든 걸 합력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든 예수 모르게. 목적이 뚜렷하니까요. 이 목적을 갖고 미디어 컨텐츠가 있고요. 영적인 컨텐츠고요. 그럼 오케이.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미디어 컨텐츠가 영의 결과물인 건 이제 알겠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악한 형들이 만든 것도 알겠고 얘네 목적이 뚜렷한 적그리스도의 목적인 것도 우리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걸 보고 싶습니다. 이 미디어 실체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거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순서를. 자 미국에서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잠재의식, 무의식 광고, 잠재의식 광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1950년대 뉴저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그 영화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모션 픽처스잖아요. 사진이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그게 막 돌아갈 때 사람이 육안으로 캐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육안으로. 근데 그 빠른 찰나에 3000분의 1초,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3000분의 1초에다가 메시지를 넣었어요. 이거. 코카콜라 먹어라. 배고프냐? 팝콘 먹어라. 근데요, 물론 아시다시피 미국은 펩시 더 먹는 거 아시죠? 미국만. 다른 나라는 다 코카콜라 먹는데. 하여튼, 코카콜라 먹어라, 팝콘 배고프냐, 팝콘 먹어라 넣었어요. 인식 못하게 쫙 돌렸어. 5분에 한 번씩 넣었거든요, 이건. 3,000분의 1초로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잘하는 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라가 평상시보다 18% 더 팔렸어요. 18%. 그리고 팝콘이 평상시보다 58% 더 팔렸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날따라 코카콜라 맛있게 보였나 보지. 아니면 팝콘이 나와갖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광고계 쪽에는 이게 설명을 아직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 아무도 이걸 인식한 사람이 없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옳지 않은 것 같다. 어?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잠재의식 광고라고. 광고계에서. 설명은 안 되는데 뭐가 진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오니까요. 안 된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 육으로 만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뭐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것만 나눠도 난리쳐. 근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어떡할 거야. 영혼 육으로 다 있어요. 영혼 육으로 사람은. 근데 우리 아까 잠깐 나눴던 것처럼 사람은 영에 끌려 살아요. 우리가 인식 못했을지라도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영에 끌려 살거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영혼 육으로 됐는데 영에 끌려 살아요. 우리는. 이게 사람입니다. 이 이해를 갖고 이제 하나님을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이런 기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근데 또 말씀이시래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한 섞여 볼게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영이시래요. 말씀은 자 예수님이신데 성육신 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쫓아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증거되기 원하시는 거.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몸이에요. 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혼 육으로 사람 돼 있고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말씀이시래.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믿으세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 믿으시나 안 믿으신지. 믿으세요? 믿으시죠? 이해가 되느냐 묻는 게 아니야. 믿으시냐 묻는 거야. 우리가 이해될 게 뭐 있어. 믿으면 되지. 이해가 어렵지만 믿습니다. 이게 이단의 분별이에요. 영의 분별이에요. 요한일서가 말하는. 하여튼 이단들은 아니시네. 보면 여기 이제 해볼게요. 사람이 영혼육돼 있고 영에 끌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대요. 말씀이신데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잠언과 야고보서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고 죽이는 게 뭐에 달려 있냐면 혀에 달려 있대요. 말에 달려 있대요. 말에. 이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 누가 여기 또 뮤지컬 하시고 그러시니까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누가 주책 맞은지 자랑하는 거야 막. 에? 지와 지 주책 맞은 자랑을 하는데 지 자랑만 하면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갑자기 내 속을 확 긁으면서 자랑했어. 이게 내 속을 지잘난 척하면서. 응? 그러면은 우리도 사회생활하고 그 썩소 이미지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속으로 팍 긁히잖아. 말해 막 아우 짜증나 긁히는데 겉으로는 티 안 나고 이렇게 썩소지면서 이러고 있었어. 그게 뭐 어떤 자리든 뭐 술자리든 뭐든 이렇게 다 끝났어. 아, 술자리였으면 개판 나지.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안 참고 막 아유 이따가 이제 버티고 집에 갔어. 그러면은 나한테 그 말 한 그 사람이랑 육체랑 나랑 떨어져 있죠. 근데 육체는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 말한 것 때문에 미치는 거야. 그냥 혼자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 했을까 막 혼자 막 미치잖아요. 솔직히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여기 또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말 때문에 환장하는 거야 막. 아니면 또 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누가 근데 야 너 무슨 뭐 우리 칭찬을 싹 했단 말이야. 진짜 우리를 살리는 칭찬이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예 감사합니다 내 집에 가서 혼자 거울 보고 막 신나갖고 막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이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런 거짓말까지 해요. 그냥 아니, 거짓말 아니야 좀 오버한 거지. 하여튼 사람 세상 기준도 그냥 뭐라 하냐면 사람 살리고 죽는 거 기 살리고 뭐 죽이는 게 말이 있다고 그래요. 말에.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은 얘기하죠. 사람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혀에 권세 달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적 이유는 영원히 사랑하라고 만드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라고 알콩달콩. 근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처해진 그 자리에서 다스리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다스리기 원하세요. 통치자로서.
아담과 하와 하느님한테 처음 주셨던 계명이 뭐 딴 게 아니야. 이빠이 그 개 왕창 낳고 생각과 번성하고 다스려라, 다스려라. 응? 다스려라, 왕으로서. 우리는 역할적인 존재, 역할적인 이유는 다스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존재 이유는. 다스리는. 또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는 못 죽어요. 상황이 어려워서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거기서 듣는 말에 의해서는 우리가 천차만별의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매가 막 고민이 있어, 막. 고민이 있어갖고, 한 일주일 다 못 자서 지금 막 다크서클 이만하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너무 심각해서 나한테.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하, 이래갖고 저래갖고 저래갖고, 나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미치겠다. 어떡하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듣고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별로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막.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뭔지 알죠? 누구 고민 심각하고 들어줬더니 이게 보게 겨웠어. 이게 듣고 봐. 내가 열받아. 막, 쥐가 장난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매는 연기한 게 아니라 실제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한테. 근데 보세요. 사람이 고난이라고 느끼는 거, 어렵다고 느끼는 건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다 개개인적이야. 상대적이야. 왜 그랬냐면요. 그 자체보다는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 죽어요.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주어지는 말에 의해서는 그 상황을 넘겨 이길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말에 의해서. 말.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고 사는 것이 해 권세가 달렸다. 정말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 혹시 자살하신 친구들 있나요? 뮤지컬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예인들, 뭐 주변 사람들 자살할 때요. 실제로 박용하 씨 아시죠?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고인이 죽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 원인을 굳이 얘기해보자면 남들이 보면요 죽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예인들 되면 솔직히 한류 스타 되는 게 거의 그거잖아. 꼴이잖아, 꼴. 이미 한류 스타예요. 물론 집안에 문제 좀 있었죠. 저 자세히 깊게 모르겠지만 이미 한류 스타예요. 누가 봤을 땐 뭐 돈도 이제 빚은 조금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한류 스타는 돈도 잘 벌겠다 뭐 하겠다. 남들 일반적 연예인들이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이미 이룬 사람이에요. 그죠? 그 꼴을.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개인이 내린 결정이 뭐예요? 자살입니다. 자살. 최진실 씨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진실 씨. 가정사 좀 아픈 가정사 있죠? 있었죠? 근데 남들이 보면 이거 그래도 살 길 열려있겠다. 많이 더 떠있겠다. 돈 잘 벌겠다.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도 자기 내린 결정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들었던 말들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인터넷 댓글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얼굴 안 보인다고 익명이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습 그대로 까잖아요. 그 메시지들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 그대로요. 살고 죽는 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말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의 반응이에요. 말에 끌려 살고 말을 우리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도 그 얘기예요. 말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말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설교를 쫙 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래요. 자, 사단이 뭐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자,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기본적 개념으로 하나님 진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진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단 거짓의 아비예요. 그죠? 영이죠? 공통점 몇 개만 딱 추려보세요. 뭐죠? 둘 다? 영이죠? 둘 다 또 뭐죠? 말이에요. 차이는 뭐죠? 진리, 거짓말. 그냥 일반적 개념이에요. 그냥 뭐 교리를 추려내지 마세요. 그냥 공동점 0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성령님이고 이 거짓말이 얘라는 소리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심플하게
둘 다 영은 영인데 말이에요. 공통점이 말이에요. 말. 말이란 소리야. 진리냐 거짓말이냐 이 차이는 있는데 말이란 소리야. 사람이 우리 계속 말에 반응한다 그랬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오래 됐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영에 끌려 산다는데 딴 게 아니라 세상 풍조 영에 귀신 쫓아 산다. 세상에 주는 말들 듣고 살았던 소리예요. 세상 말들, 세상 가치들, 이게 좋다, 저게 못다, 너는 비율이 이래야 된다, 쌍꺼풀이 있어야 된다, 온갖 그 말들 있죠? 나를 움직였던 그 말들, 우리 거기 끌려 살았던 소리예요. 그 다 진리가 아니면은, 죄송하지만, 어떤 거든 다 우리를 생명을 주지 못해요. 진리가 아닌 이상은. 내가 사단에 아예 직격적으로 온 건 우리를 완전 죽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린 영에 끌려요. 말은 곧 영이에요. 우린 말에 끌려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성령을 쫓아산다는 거, 진리를 쫓아산다는 거, 말씀 쫓아산다는 거 같은 얘기예요. 틀린 별개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삽니다. 이거를 되게 이론적으로 지금 얘기했어요. 자, 방언하시는 분, 방언. 방언하시죠? 방언할 때 통변 기본적 장착형으로 갖고 계신 분, 통변. 없으시죠? 방언할 때 알아들으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막 깔깔깔 하시는데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쓸데없이 준 건가요? 아, 그냥 장난으로 한번 툭 준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네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거 맞다. 네 영이 기도하고 있다. 근데 네 영은 기도 중일지 몰라도, 네 마음이 무슨 말 하는지 네 마음이 캐치 못할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요. 내 영 안에 일어난 일을 내 혼과 육이 캐치 못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캐치 못한다는 건 아니고 캐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영에 반응한 존재, 말에 반응한 존재인데. 그러면 팝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봤던 우리 실험. 이게 왜 가능했냐면 단순히 우리는 무의식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냥 무신론적인 우리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존재하는 건 분명히 알죠? 세상 사람도 알고요. 근데 이건 영입니다. 영. 무의식 잠재의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우리, 레드선. 막! 우리 그 뮤지컬 하시고 우리 지금도 아니까 뭐 술자리 같은 데 있다가 누구 예수 안 믿는 애 얘기하다 보면 지금 무슨 갑자기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무슨 자기 전생에 모였다는 등 뭐 환생. 있죠?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죄송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 레드선 아니에요, 레드선. 이게 어떤 텔레비만 봐도 연예인들 누구 레드선 했더니 갑자기 와, 막 전생에 막 도망다니고 돼지고 막 도망, 이거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아, 돼지야, 지금 막 쫓겨가, 막 이런 거. 이거 다 느껴지잖아, 막.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그 귀신의 경험이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딱 가셨을 때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애가 있죠? 군대 귀신 들린 애가 얘가 딱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어디로 보내달라 그래요? 돼지. 얘는 계속 거하고 찾잖아요. 돼지한테 갔다 죽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레드선 했는데 레드선이 딴 게 아니라 이 무의식 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그냥 활성화하는 건데 열성 활성화되면 갑자기 나오는 게 막 전생에 뭐 했대. 그럼 전생이 아니라 그 귀신 경험일 거예요 아마. 이해되세요? 귀신 경험인 거 자기가 처럼해갖고 또 전생으로 또 미혹되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 영이 우리 근본입니다. 근본 사실은. 영이란 게. 이게 처음으로 들어갔네. 영이 우리 근본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팝콘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이 인식 안 돼도 이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실제적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영에 반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갖고 이건 이론이고 실제를 한번 볼게요. 실제.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게요. 음악을 듣고 힙합이라는 장르예요. 힙합.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각 나라별로 문화별로 어떤 애들이 이런 노래를 들을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각자가 제 키노이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거 어떤 애들이 듣고 댕길까 나라별로 있으세요? 있으시죠?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그죠? 예? 네? 아, 뭐, 좀 험악한 그림을 골랐는데, 하여튼 뭐, 일반 이런 애들 뭔지 아시죠? 이런 애들이 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길 가다가, 뭐, 홍대나 어디 가다가 이런 애들 딱 보면은, 굳이 얘네한테, 야, 너 힙합 좋아하냐? 안 물어봐도 돼. 얘네 듣고 있는 이어폰 굳이 같이 안 들어봐도 돼요. 그냥, 아, 얘네 힙합 좋아하는구나. 그냥 알아요. 그죠? 또 다른 장르. 또 다른 장르. 펑크 하세요, 펑크. 노브레인 뭐 이런 거 하죠. 막, 깽판 치고 소리치고 뭐 땡깡 치는 거. 이것도 각 나라별로, 문화별로 어떤 애들이 들을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틀어드릴게요.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 그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얘네들 길 가는 거 보고, 야, 너 펑크 좋아하냐고 안 물어봐도 돼. 얘네 듣고 있는 이어폰 굳이 같이 안 들어봐도 돼요. 그냥 보면은, 아, 얘네는 펑크 좋아하는구나. 바로 알아요. 얘,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나라 문화도 틀린데. 전 세계에서 청년들 있죠. 음악에 민감한 세대인 청년들을 만나보고, 아니면 대화를 해보고, 아니면 그냥 옷차림만 보고, 얘 뭐 좋아하는지 보면은, 얘 음악 장르 뭐 좋아하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려도 얘 그냥 옷차림 보고 관심사 보고 얘기해보면은 음악 장르가 그냥 나와요. 음악이 뭐의 결과물이죠? 영의 결과물이죠? 사람이 영에 대해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영의 결과물을 하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아예 열매가 실제적이죠? 인식 안 해도. 이 음악의 열매가 이들 가운데 삶의 아예 실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영이란 건 실체예요. 별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청년들 만나보면 그냥 음악 장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영이 먹은 대로, 우리 바탕 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영은 이렇게 실제입니다. 영이란 거. 그래서 요즘에 뭐, 전통적인 데 보면 이제 영 얘기하면 기겁하잖아. 성부, 성자, 성령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 뺐잖아. 이런 식으로 영이 실제인데 이거를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아까 적그리스도 목적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무지하길 바래요, 사단은. 더더구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야, 영적인 얘기 하지 마 이러면 아주 신나하지, 사단은. 아주 그냥 신났지. 이해되세요? 왜 이 부분 갖다 여지껏 이렇게 실제인 걸 알고 우리를 장난쳐 왔는데 어떻게든 무지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진리를 넘어가서 굳이 뭐 깊게 팔 필요는 없지만 이해가 되시죠? 자, 인류 역사상 보면요, 이 영적인 게 이렇게 실제인데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 이래로 여지껏 올 때까지 보면 영적인 실체가 인류 역사를 다 주관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전쟁이건 뭐든 간에 영적 실체 때문에 막 갔었던 거예요. 신, 뭐 다른 잡신들 포함해서 신들 때문에 전쟁하고 뭐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최근에 한 200년, 한 150년 전에 무슨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니 하는 그런 웃기지 않는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 인류 역사 이것 때문에 돌아왔다고요. 영적 실체를. 근데 지금 보면 생각해보세요. 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런 도시적인 문화권에 보면 지금 상태로 보면은 영적인 거를 이렇게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걸 인정하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보 취급당해요. 영적인 얘기하면은 다 영적인 인간들인데 영적인 얘기하면은 아 막 어? 이상한 취급받고 바보 취급받고 막 이렇게 실제인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갖고 이 실체인 걸 사단이 알고 어떻게 장난쳐왔는지 미디어 부분 가운데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자, 정리할게요. 너무 길게 온 것 같은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디어 컨텐츠가. 미디어 컨텐츠는 영적 결과물입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인 주체가 되지 않으면 미디어 컨텐츠 만들어진 뜬 것들은 악한 영들이 만든 거예요. 악한 영의 목적은 적그리스도 목적인데 이 영향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입니다. 이걸 봐왔어요, 우리가. 이 기본 이해 위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미디어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